다몽색의 고운 빛깔, 그리고 균형 잡힌 몸매와 우아한 자태. 덕분에 바다의 여왕이라 불리는 녀석. 돔 중에서도 최고라는 의미의 참자가 붙은 참돔인데요. 1m에 이르는 거대한 몸집에 펄떡이는 힘을 자랑하는 녀석. 부드러운 육질 덕분에 날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회와 구이, 또 찜과 조림으로 요리해도 안성맞춤인데요. 돔 중에 돔, 바다의 귀족 어류, 참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우선 이제 이 도미과, 이렇게 도미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 그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산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그런 어종은 감성돔, 참돔, 황돔, 뭐 불돔, 이런 돔들이 이제 주로 중요하고, 우리나라에는 8종 정도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그런 수상 자원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종 정도 있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돔 종류만 해도 수십여 종. 검은색 가루줄이 있는 돌돔부터 몸 전체적으로 회색빛을 띠고 자라면서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전환을 하는 감성돔, 그리고 붉은빛의 참돔까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참돔이 크기가 크고 아름다운 종으로 뽑힙니다. 참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1m까지 자라고, 이제 색깔을 자연산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붉은색 무늬의 코발트빛 이런 이렇게 무늬가 있는 굉장히 예쁜 그런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심은 한 200m보다 얕은 곳에 서식을 하고, 주로 이제 가을 겨울철이나 되고 하면 봄철에, 봄이나 여름철에는 연안 쪽으로 붙고, 겨울철이 되면 추워지면 바깥쪽으로 이제 빠지고 하는 그런 회유를 조금 하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먹이 활동은 어떻게 돼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하게 뭐 주로 이제 뭐 갑각류도 먹고 투종류도 먹고 어류도 먹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를 먹는 그런 이제 어종이 되겠죠. 참돔이 워낙 먹이를 가리지 않고 먹는 탓에 프랑스에선 먹이를 축내는 물고기라 하여 식충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선 바다의 왕자라고 칭할 정도로 사랑하는 어종입니다. 과거 귀한 대접을 받던 참돔은 흔히 양식산과 자연산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색깔로 구분하곤 하죠. 자연산은 어렵고 색깔이 선명하고요. 살을 뜨면 하얘. 양식은 노릇거리하고. 그 색깔이 검하고 양식은. 참돔 색깔로 자연산과 양식산을 구분한다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양식 환경에 따라 색깔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돔은 자연산, 양식산 할 것 없이 뾰족한 가시 지느러미를 뽐내는데요. 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가시 지느러미를 뜻합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연안 가까이 찾아오는 참돔. 그래서 항구마다 참돔을 실어 나르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맘때 참돔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위판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죠. 싱싱한 참돔을 만날 수 있는 참돔 산지 중 한 곳. 매일 아침 전남 여수에서도 갓 잡은 참돔 위판이 한창입니다. 선도 좋은 녀석들을 차지하려는 한판 경쟁. 좋은 참돔을 만나기 위해선 안목은 물론 특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한 6월, 7월까지는 그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죠? 지금 여태가 지금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지. 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아, 이제 물 수위나 모든 것이 조류가 틀리거든요. 이 고기라는 것은 날 때 딱 나요. 지철에.
도저히 한 마리도 안 보이다도 그때 납니다. 먼 고기가 됐건 그 철이 있어요. 난 계절이. 선도가 이리 눈이 맑아야 돼요. 눈이. 그리고 여거선 눈이 조금 돌잖아요. 예, 하얀이. 여거선 선도가 조금 질이 떨어진 겁니다. 위판이 끝나면 싱싱한 참돔들을 골라담아 포장을 서두릅니다. 그리고 서둘러 전국 곳곳으로 보내면 밥상에 오르게 되죠.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제주에서도 참돔 조업이 한창입니다. 제주 북촌마을에선 유자망을 이용해 참돔잡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조업 장소는 참돔이 서식하는 안반지대가 발달한 곳입니다. 대개 고기들이 고기 그 동굴 같은 이 정도 다 나거든. 그런 동굴 돌 음지에 많이 살거든. 모래판에 넣고 그 돌을 음지를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잠자고 먹고 나갔다 왔다 해. 거기 살면서. 참돔 조업은 물살이 느려지는 조금 물 때부터 사나흘이 최적인데요. 좋은 물때에 맞춰 배에 오른 결과 첫 번째 손님부터 범상치 않은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어, 이거 무슨 고기예요? 이거 줄도미에 사는가? 이름이 잘 모르겠네. 거기만 올라오면 기분이 좋지. 또 어떤 고기들이 올라와요? 고기? 덜돔도 올라오고 돔도 올라오고 또 재수가 좋으면은 다금바리 같은 것도 올라오고. 하루 전날 미리 설치해둔 유자망 그물을 계속 끌어올리자 흔히 범홍어라고 불리는 고려홍어가 올라옵니다. 육지에선 보기 쉽지 않고 생태가 아직 베일에 쌓인 신비한 녀석이죠. 몸통에 있는 둥근 반점 때문에 달고기라고 불리는 고급 어종부터 돌돔도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참돔만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에선 매일 풍어만 이루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참돔 한 마리가 걸렸는데요. 그마저도 문어가 뜯어먹어 상품성이 없는 녀석입니다. 오늘은 바다도 도와주지 않는 날인지 형편없는 어획량으로 일찍 뱃머리를 돌립니다. 기름값도 벌지 못한 채 항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풍성한 바다를 기대해봅니다. 또 다른 항구에선 주낙을 이용해 참돔을 낚아올리는데요. 새우나 게, 오징어 등을 미끼로 끼워 주낙을 내려두면 먹성 좋은 녀석이 걸려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번엔 돔이 있는 장소를 정확히 맞춘 모양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삼각망을 이용한 참돔 어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돔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이라 계절에 따라 수온이 맞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요. 때문에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이후 봄에서 가을 사이엔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돌아옵니다. 참돔은 산란기에 들어서기 직전 겨울에서 봄에 살을 가득 찌우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맛도 영양도 최고로 꼽히고 있죠. 예부터 행운과 복을 불러오는 녀석이라 하여 귀하게 대접받았던 참돔. 날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인기가 좋았던 탓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선 일찍이 참돔 가두리 양식을 시작했는데요.
요즘 참돔 양식장마다 출하가 한창입니다. 여기서 대도미는 5년을 키웠고 지금 중도미는 3년에서 4년을 키워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종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 양식하기에 적합한 참돔. 양식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생선 가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어종이 됐습니다. 남해에서 양식되고 있는 참돔은 깨끗하고 맑은 자연 환경이 뒷받침해주는 덕분에 붉은 빛깔의 튼실한 크기, 팔딱이는 힘까지 갖춘 건강한 참돔으로 자랄 수 있었죠. 여기는 지금 요 남해안 섬을 요쪽 섬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동네가 생긴 이후에 참돔을 자연산 참돔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곳이고 그래서 양식을 역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품질의 참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조건을 참돔이가 잘 클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남해 양식장에선 5월까지 출하로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출하 과정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양식장에서 참돔을 건져낸 후 크기와 상태별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육지로 옮겨와 무게를 측정하고 화로차로 운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한 가지만 해가지고 고기가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조건이 1순위로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료를 주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고기에다가 잘 맞춰줘야 좋은 생선이 만들어지죠. 색깔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색깔을 낼 수 있는 거는 환경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관리입니다. 그리고 사료를 주는데 사료 자체가 좋은 도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색깔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료를 여러 가지 사료를 그러니까 약 한 10가지 정도 12가지 정도의 사료를 줘가지고 만드는데 좋은 도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도미는 잘 만들어진 고기죠. 색깔이 자연산 도미입니다. 이게 자연산처럼 색깔이 나는 그거는 붉은 것과 흰 것, 파란 것, 노란 것이 무지개 색깔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미가 자연산처럼 생긴 도미인데 양식은 보면 그렇지 못한 도미는 검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검은 빛을 가지고 있는 도미는 이거는 조금 잘 못 만들어지는 고기들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색깔이 붉게 나오고 빛이 잘 나는 고기가 건강한 고기고 잘 만들어진 고기입니다. 양식장에서는 참돔이 치어 때부터 크기별로 자라다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출하를 하는 건데요. 참돔은 그 이름값처럼 수온과 양식 환경도 중요하지만 먹이 준비도 까다롭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고 고급 재료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야 참돔 색깔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잘 키운 참돔은 참돔의 고장이라 불리는 일본 도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고급 어류로 사랑받고 있는 참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참돔 맛은 좀 육질이 좀 쫄깃쫄깃하고 강어에 비해서 약간 땅땅합니다. 그러나 육질은 아주 맛있습니다. 맛이 쫄깃쫄깃하고 사근사근해 엄청 맛있어요. 육식성이라 식물성 어종보다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데다 감칠맛과 향이 뛰어나 최고의 흰살 생선으로 대우받고 있는데요.
지금 줄돔, 요즘에 뭐 돌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돔 같은 경우는 맛이 좀 딱딱한 편이고요. 참돔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면서 기름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강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참돔회. 4대 돔이라고 불리는 만큼 회를 최고로 꼽는데요. 보드라운 살결이 눈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리, 껍질째 숙회도 별미입니다. 이거는 지금 껍질째 먹는 숙회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그 껍질이 입에서 씹히니까 약간 더 부드러운 면보다 좀 쫄깃쫄깃한 면이 좀 맛이 좀 나오죠. 어떤 부위인가요? 이게 지금 돔 등살입니다, 등살. 돔 등살을 껍질째 손질한 뒤 뜨거운 물로 겉면을 살짝 익히고 다시 찬물에 넣어 식히면 완성되는 참돔 숙회.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며 조리해 참돔의 식감을 한층 더 쫄깃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부드러운 속살을 자랑하는 참돔회부터 탱탱한 참돔 속살을 자랑하는 숙회까지 화려한 조리법 없이도 입맛을 자극하는 것 같죠? 특히 몸통보다 머리의 맛이 뛰어난 데서 유래한 말, 어두육미. 바로 이 참돔 머리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어도 양념에 졸여 먹어도 일품이죠. 이건 그 참돔 머리 조림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간장하고 물엿하고 그 고춧가루만 안 들어가는 우리나라 조림입니다. 간장을 기본으로 한 양념에 졸여낸 참돔 머리 조림. 머리부터 몸통까지 버릴 게 없는 그야말로 알뜰 생선입니다. 예부터 참돔은 그 맛과 영향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주요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오를 정도로 사랑받던 녀석인데요. 부위별로 식감도 달라 먹는 재미까지 갖춘 녀석이죠. 이 참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뱃살인 참돔 뱃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기름이 좀 차서 약간 식감이 좀 부드럽고 좀 쫄깃쫄깃한 맛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면이 좀 많고요. 이 부분은 등살인데 껍질까지 물에 데쳐서 해놓으니까 약간 좀 쫄깃쫄깃한 맛이 좀 강합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어떻게 조리해 먹어도 맛있는 녀석 참돔. 특히 맛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생선은 뭐니 뭐니 해도 돔 머리가 최고입니다. 그 우리 옛말부터 해가지고 어두육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돔 같은 경우는 머리 쪽에 가장 기름기가 좀 많이 차 있는 편입니다. 예부터 행운과 복을 불러오는 물고기, 일부 일처 물고기, 장수하는 물고기라 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회가변부터 결혼 잔치상까지 빠지지 않고 올랐던 참돔. 맛과 영양까지 뛰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녀석인데요. 맛과 영양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 호기로운 녀석인 것 같죠?